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짐 공간 F에 사용하는 전원 트랜스, 파워 트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짐 공간 F의 음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트 트랜스, 아우트푸트 트랜스, 그러니까 출력 트랜스죠. 뭐, 이렇게 그 회로에는 뭐 입력 트랜스도 있고, 중간에 스테이지 트랜스도 있고, 이런 아우트, 오늘의 주제인 아우트 트랜스도 있는데, 아우트푸트 트랜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회로의 로드 저항은, 진 공간 앰프의 회로 로드 저항은 뭐 2.5에서 출력간에 따라서 또 PP 방식이냐, 뭐 싱글이냐에 따라서 2.5kg에서 5kg까지 임피던스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임피던스 값은 8오음, 뭐 4오음 스피커도 있고 8오음도 있고 16오음도 있는데, 8오음이라고 할 때 5kg와 8오음을 값이 틀리니까 이거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안 되겠죠. 엄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그 5kg와 8오음을 서로 이 중간에 트랜스로 임피던스 매칭을 값을 변환을 해서 맞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이런 아우트 트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그 일본 가전 제품은 110V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오래전에 사용하던 가전 제품은 110V고 지금 가정의 상용 전원은 220V입니다. 그래서 이 220을 110V에 바로 꽂으면은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다운 트랜스라는 220을 110으로 다운해서 110V 가전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다운 트랜스를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우트도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그 진공관 앰프 출력단에는 끝단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가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드 저항이 뭐 쉽게 5kg다. 그리고 2차는 8오음이다. 이렇게 이제 8오음으로 5kg를 입력을 해서 2차에 8오음으로 출력을 이렇게 해주는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값이 8오음이니까 2차에다가 8오음 스피커를, 요즘 스피커를 물리면 정상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그 이 앞번 영상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 아우트 트랜스를 생략한 그런 회로를 OTL, 아우트 트랜스 리스트라는 회로 방식도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아우트 트랜스가 주제이니까 그건 예외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공관 회로에 보면 출력단이 싱글 방식이 있고 PP 방식, 푸시풀, 밀고 땡기는 푸시풀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싱글은 출력간을 하나로 쓴 게 싱글. 그리고 싱글, 그러니까 출력간을 두 개 위아래 써서 밀고 땡긴다 해서 푸시풀, PP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 아우트의 구조가 전혀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래, 쉽게 얘기해서 싱글 방식인 경우는 1차가 PB, 그러니까 이 회로가 감겨 가지고 출력대, 그러니까 위아래 P 플레이트 B 플러스, 그래서 그 단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항값이 보통 뭐 5kg의 값을 받아서 8옴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이런 좀큰 건데, 이건 PP 방식인데, PP 방식은 1차가 P, B가 있으면 중간에 중간 탭이 있습니다. 중간. 그러니까 저항값이 10, 예를 들어서 500옴이 나온다. 그러면 255옴 중간 탭이 있고, 중간 탭이 있고, 그 중간 탭과 또 P와 그 사이에 스크린 그리드라는 또 단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5급 간 접속이냐 3급 간 접속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 스크린 그리드는 예외로 하더라도 P와 B 사이에 중간 탭이 있는 것이, 이 P와 B 사이에 중간, 그러니까 이 중간 영그 중간에 그 단자가 있는 그런 구조가 푸시풀 PP 방식이 PP 방식의 아웃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이게 스펙이 이렇게 안 적혀 있는데, 이게 싱글용인지 푸시풀 방식의 아웃인지 그게 모르겠다 하면은 저항값을 재보면 되겠죠. 저항값이 1차 5kg 로드 저항값은 뭐 5kg라고 해서 꼭 저항값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항값을 재보면 보통 한 300 오음, 1차는 300 오음 정도, 이제 뭐 위아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300 오음이 이제 PB 사이가 300 오음이 나오고, 중간에 250 나오는 중간 탭이 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스크린 그리, 그 125 오음이 나오는 스크린 그리드라는 중간중간 탭이 하나씩 더 있다, 위아래. 그러면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푸시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1차, 2차가 있는데, 리드선이 뭐 1차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PB가 이렇게 있는데, 저항값이 뭐 200 오음으로 찍히는데, 중간 단자가 없죠. 그냥 이런 건뭐 생각할 것도 없이 싱글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전혀 틀리다는, 싱글과 푸시풀용은 그렇게 1차가 감기는 방식도 틀리고, 이 구조도 전혀 틀립니다. 싱글용은 이게 조금 이제, 이건 메이커에서 그냥 간이로 이렇게 그냥 만든 건데, 옛날 방식에, 이렇게 트랜스가 있죠. 이것도 그 메이커 진공관 앰프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항값이, 이게 뭐, 이제, 1차, 2차가 되겠죠. 이거 저항값을 재보면, 뭐, 1차는, 뭐 200 오음, 300 오음 그렇게 조금 저항감이 높게 나오고, 1차는 0 오음 그리고 4 오음, 8 오음 아니면은 0 오음, 8 오음, 16 오음의 탭을 갖는 2차 값을 갖는데, 2차 값은 실제적인 저항값은 재보면 뭐 1 오음 위아래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굉장히 낮게 나오죠. 8 오음이니까, 16 오음이니까. 그리고 1차는 5kg의 높은 값을 가지니까 한 200 오음 정도, 실제적으로 찍히는 저항값은 200에서 300 오음 정도로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간에 이게 탭이 하나 더 있지만, 이게 꼭그 센터 중간 값을 가져가지고 PP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중간 탭이 있지만 이게 0 오음이다, 그리고 이게 250 오음이고 이게 255 오음이다 그렇게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선이 하나 더 있는 게,
250옴이고 이게 세 번째 게 305옴이다 하면은 중간 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싱글용이지만 임피던스 값을 뭐 예를 들어서 2킬로옴과 2.5킬로옴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싱글용의 트랜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용이고 이게 푸시풀용이라고 할때 내부 구조는 전혀 틀립니다. 싱글용과 PP용은 이제 여기 보시면 E자 EI 코어가 있는데 싱글용은 그러니까 E 코어와 I 코어가 E 코어는 E 코어끼리 E 코어끼리 I 코어는 I 코어끼리 이렇게 서로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이 갭을 가집니다. 이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 코어와 I 코어가 서로 떨어져 갭을 가져가지고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기적으로도. 그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지 이 아웃을 통해서 출력관 플레이트에 전류를 흘릴 수가 있고 그래야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지 싱글용은 자기 포화 그러니까 이 코어가 자기 포화가 돼가지고 특성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용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푸시풀용은 EI 코어가 그러니까 이게 E 코어면 I 코어가 E 코어와 I 코어가 이렇게 서로 하나씩 이렇게 맞물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보이시죠? E와 I가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E와 I가 서로 전기적으로도 서로 통하고 이렇게 맞물려져서 이렇게 끼워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PP용이 제작하기가 이 싱글용 제작하기보다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서로 물리니까. 그래서 PP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푸시풀용은 밀고 땡기는 그런 구조라서 자기 포화 현상이 구조적으로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특성을 PP용은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앰프가 이렇게 아웃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지금 PP용을 이제 싱글 앰프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아웃가 PP용밖에 없다. 또 쓸만한 게 PP용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게 1차 인피드 로드 저항이 5킬로옴인데 이걸 2.5킬로, 뭐 2A3가 뭐 2.5킬로옴 쓰죠. 2.5킬로 2A3 싱글용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얼른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305옴의 저항값을 갖는 1차 그 코일 탭에서 센터와 어느 한쪽만 써가지고 이 305옴이니까 반만 사용을 하게 되면 155옴만 사용하게 되면 저항값이 5킬로지만 반만 사용하니까 2.5킬로로 줄어드니까 2A3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얼른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싱글용 이 PP용을 싱글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왜 PP용 그냥 반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반만 사용을 하게 되면 5킬로에 반만 사용하면 2.5킬로 옴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차값을 반을 사용하면 권선수는 당연히 반이 되겠죠. 반이 되지만 임피던스는 반값이 아닌 4분의 1, 5km의 4분의 1이 2분의 1이 2.5니까 2.25 값이 됩니다. 임피던스는 권선수의 반비례하니까 임피던스 값은 2.25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2.5의 값을 갖는 2A3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아의 구조가 싱글용과 이 PP용과 싱글용은 구조적으로 틀리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싱글용과 푸시프용은 필히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임피던스를 한번 실제적 이렇게 실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 테스터를 준비했는데 이제 저항값을 이렇게 한번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갚는 이런 이게 아웃인데 리드선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걸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저항값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쪽이 2차고 어느 쪽이 2차인지 잘 모르시죠? 모를 때는 한번 저항값을 한번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은색은 어차피 어스니까 어스 그리고 빨간 거 재보면 잘 보이 저항값이 카메라에 잘 보이 이렇게 쟀는데 저항값이 저항값을 재보면 185옴, 185옴이죠. 185 그러니까 가운데 탭이 185옴이 측정되고 이게 세 개니까 이게 아까 빨간 게 중간 탭이지 않을까? 185옴이면 중간 탭이면 365옴이 나와야겠죠. 근데 360이 나오지 않고 216이 나오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글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게 가운데 있다고 중간 탭이 아니죠. 이게 185옴 또 이게 225옴을 가지니까 2차 로드 저항값을 뭐 2kg나 2.5 이렇게 좀 가변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감은 싱글 트랜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저항값을 그러면 여기가 뭐 2차 200옴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또 이제 그 2차 반대편을 재보면 감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검은색이 맨 끝에 있었고, 이제 노란선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부터 이렇게 재보면, 0.4567, 0.6, 0.65음이 측정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측정을 해보면, 아까 두 번째 거보단 조금 높게 0.9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맨 마지막 0.6, 0.9가 측정됐고 이건 1.1이 측정되니까
순서에 따라서 저항값이 순서에 따라서 높게 나오니까 이거 가운 검은색이 영호 그러니까 어스 0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노란 게 아까 0.6이 측정된 게 4오음 스피커 임피던스가 실제적인 스피커 임피던스는 4오음 그리고 가운데 거 아까 0. 몇이었죠? 0.9였던가요? 0.9가 측정된 이 주황색이 8오음 실제적인 스피커 임피던스는 8오음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1.1이 측정된 이것은 16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은 2차 스피커 임피던스 0 그리고 4, 8, 16 오음을 다 갖는 측정된 값을 갖는 싱글용 싱글 아웃으로 그러니까 여기 6V6 싱글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싱글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딩이 된 그런 저기 회사째 메이커째 아우트가 되고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6VU 그 싱글용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형편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글용은 싱글용, PP용은 PP용 구조적으로도 틀리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싱글용인데 그 나온 그이 정해진 스펙이 6 그냥 예를 들어서 6킬로 1차가 2킬로옴이고 2차가 뭐4 8 16오음의 값을 갖는 그런 트랜스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걸 내가 2A3를 아니면 앰프를 만들고 싶은데 2A3는 보통 3킬로옴을 사용한다 할 때는 임피던스 1차 값이 틀리죠. 1차 임피던스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우트의 스펙은 6킬로옴이니까 이거 2A3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근데 이 2A3는 1차 로드 임피던스가 3킬로옴이다. 그러니까 바로 사용은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6킬로옴 값을 갖는 아우트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값은 실제적인 값이 두 배가 되죠. 2, 3은 6이니까. 그러면 이 아우트 사용했을 때는 1차 값을 물려주는 값을 변동을 시켜주면 1차에 맞게끔 2차에 그 물리는 스피커 물리는 값을 변화시켜주면 6킬로옴이지만 3킬로옴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킬로 곱하기 2가 6킬로옴이니까 그러면 4오음 단자에 곱하기 2를 해서 8오음 스피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는 8오음이지만 이 8오음 스피커를 8오음에다가 물리지 않고 4오음 단자에 물려주면 곱하기 2가 되니까 2, 4, 8이 되니까 2, 3은 6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물려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트랜스의 1차, 2차 증가되는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킬로를 6킬로에 물렸으니까
2차는 4옴 단자에 8옴 스피커를 물리면 이건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우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